건설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이고요. 채권단의 동의 75%를 넘어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를 하고요. 자산부채 실사에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4월 11일에 2차 협의회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단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없었던 우발 채무를 발견할 시에는 중단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태영건설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이 장중한 때는 25%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최근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국은 그렇다면은 언제 출시가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동향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운용사 다수가 현재 상품 출시를 채비 중이다라는 언론사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운용은요, 해외에서 관련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어제 또 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해서 공지를 돌연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키움증권 측에서는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많은 운용사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관련해서 상품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비트코인이 안정성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함께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CJ의 이재현 회장이 5년 만에 올리브영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해 첫 이 현장 경영으로 CJ 올리브영을 방문을 한 건데요. 이렇게 계열사를 방문을 한 것은요,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9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새해가 밝고 나서 어디로 향하는지가 사실 그 기업의 이 그 한 해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일단 이 CJ 이재현 회장이 올리브영을 방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꽤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재현 회장은 성과를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자 라는 의지를 함께 내비치기도 했고요. 특히나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위기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현재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이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 상장 준비 중이죠. 계속해서 관련된 이 종목들의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최근 시장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들였을까요? 바로 방어주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1월 1일부터 11일까지 8거래일간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KB금융의 경우에는요, 2057억 원 규모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을 매수했습니다. 금리 인하 우려로 은행주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